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스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촬영을 했던 물건을 다시 한번 더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기존에 9억 원을 인하여 원가 정리한다는 제목으로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 다시 한번 더 촬영을 하냐, 기존에는 소유자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사정으로 주인 세대를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물을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리면서 주인 세대까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 집중해서 봐주시는 것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우측편을 바라보게 되면 2차선 도로가 보이고 있고요. 제가 걸어온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구의 최고의 먹거리 타운인 드랑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제 앞쪽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할 건축물이 보입니다. 영상에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설명도 충분히 들으셨을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의 입지 현황은 간단하게 보고 주인 세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건축물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3층과 4층은 단독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지 경계선이 정남쪽입니다. 도로에 맞닿은 이 2차선 도로가 오늘 건축물의 필지에서는 남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4층 부분을 보게 되면 채광창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확한 포베이 설계에 정남향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지어놓고 원가 정리하는데도 좋은 매수자분을 현재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최고로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니 노후에 든든한 상가주택 하나 찾고 계셨던 고객분들 빠르게 나오셔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멋지게 건축물을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할 거고요. 요즘 시기에는 이렇게 강조 많이 드립니다. 건축을 하셨던 현 소유자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남이 잘 지어놓은 건물을 싸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내부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도로를 건너와 건축물의 외관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건축물이 굉장히 심플하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짙은 계열의 외부 마감 색깔이 아닌 밝은 계열의 외부 마감 색깔을 사용을 해서 멀리서도 한껏 돋보이는 시인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나오셔서 확인해 보신다 하시더라도 오늘 건축물이 우뚝 솟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좌측편으로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편에는 오늘 건축물의 도로 지분이 6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돌아서 이동을 하게 되면 건축물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격주차 방식으로 약 4대에서 5대, 많게는 6대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앞과 뒤로 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위치가 좋으면 주차하기는 힘듭니다. 땅을 파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건축물을 정말 많이 봤지만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우편함이네요. 보통은 현관 부분 앞쪽에 우편함을 설치하는데 오늘 건축물은 주차장에서 우편함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동선이 괜찮다 판단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는 주차해놓고 바로 우리 집의 우편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동 도어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굉장히 많은 채널의 CCTV가 동서남북을 밝혀주고 있고요. 연말은 연말입니다. 입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되어 있고요. 공동 도어락의 마감 색감이 오늘 건축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도어락 문을 열고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현관부터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 입구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동선을 밝혀주고 있고요. 우측편에는 필수 아이템인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의 가구 현황 또한 굉장히 심플한데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개 호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3층에는 포룸 하나와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은 단독형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된 상가주택입니다. 원룸형과 투룸형의 다가구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확실히 다가구 주택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입지 좋은 곳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더군다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수성 상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인 세대 또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내부 마감을 보여주기에 주거의 만족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계단실을 따라 4층으로 진입을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했다면 바로 내려서 보여드릴 수 있었겠지만 계단실을 통해 2층과 3층 부분을 확인해드리고 올라오는 게 제 직성에 풀리더라고요. 주인 세대 보기 앞서 앞쪽에는 유리가 이렇게 멋지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나의 옷 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감각적인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주인 세대 문 열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 및 신발장 공간입니다.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현관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측편에는 키 큰 신발장이 이렇게나 넓게 많이 나와 있고요. 좌측편에 있는 이 공간이 대박인데 알파룸 공간입니다. 캠핑 장비가 많으시거나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면 유모차, 그리고 자전거, 골프용품 등등 수많은 집기를 적재해도 남는 공간이니 짐이 많더라도 오늘 건축물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늘 그렇지만 저는 중문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을 나뉘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좌측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동 욕실이 보입니다. 내부 마감이 정말 좋은 호텔에 와인 듯한,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에 와인 듯한 인테리어 마감을 보여줍니다. 모두 건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무광 계열의 타일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욕실보다는 이렇게 무광 계열의 마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는 심플함 그 자체입니다. 자, 공동 욕실을 보고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현재는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 불을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불을 끄더라도 햇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기존에 설명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앞쪽 부분이 정남쪽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햇살을 모조리 받을 수 있는 건축 설계입니다. 더군다나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에 앞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소음 부분 모두 차단을 합니다. 소음 부분이 차단이 된다면 당연히 단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방을 보고 나와 복도식 구조를 이동하면 우측편에 두 번째 방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방 또한 첫 번째 방과 동일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천정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 당연히 정남쪽을 바라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건축물의 하이라이트라고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곳인데요. 거실 공간입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거실 공간을 띠고 있고 군더더기 없는 내부 마감을 보여줍니다. 내부 마감의 색감은 모두 화이트 톤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소품과 조금의 인테리어만 가미된다고 한다면 이 공간은 훨씬 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쪽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커튼을 걷어보게 되면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과 동일한 조망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남쪽이죠. 실제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더라도 불을 켜지 않더라도 온기가 도는 집인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공간을 만나봤고요. 좌측편으로 보게 되면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못지않는 주방 공간의 내부 마감 엄청나죠? 11자 형태의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D자보다는 동선을 조금 넓게 잡더라도 이런 공간이 탄생을 합니다. 하단부에 공동 도어락과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색감의 하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좌측편이 모두 밝은 톤의 내부 마감이다 보니까 색감이 조금 독특하지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요리를 하면서 거실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고 개수대 또한 이쪽 부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뒤쪽에도 개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에 주방 공간에서 무엇을 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채광창을 굉장히 크게 배치를 함으로써 이쪽 공간에서도 뒤쪽 조망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부장만 있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좌측편에 냉장고 빌트인 된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에 이쪽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하였고요. 또 다르게 중문을 열어보게 되면 뒤쪽 부분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오늘 건축물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중문을 하나 더 열어보게 되면 주방 공간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놀러 오셨을 때 오늘 집 구경을 해본다면 굉장히 자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실 공간, 주방 공간,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방을 볼 차례인데요. 보기 앞서서 컨트롤러가 여기 만들어져 있네요. 출근하실 때 누르신 다음에 바로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방을 빨리 안 보여주고 주춤거리냐면 중문을 먼저 한번 닫아볼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비추고 있는데요. 굉장히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죠. 안방에 들어가는 중문, 영상으로 확인 잘 안 되실 겁니다. 오늘 건축물의 안방 중문은 거실과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는 거실 공간의 개방감이 엄청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깨알 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진입해 볼게요. 여기는 안방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수납장이 굉장히 많이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남향 배치와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침대를 배치하게 되면 우측편에 무선 패드가 보이죠. 여기에다가 핸드폰 올려놓으면 자동 충전까지 되는 시스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뒤쪽으로는 또 다른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드레스룸으로 활용이 되게끔 좌측과 우측편에 수납 공간 배치했고요. 파도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보이고 있으며 안방 공간답게 내욕실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앞쪽만 보면 뭐 일반적인 내욕실과 별로 다르지 않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안쪽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축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낀 거지만 참 집은 누가 짓냐에 따라 어떤 분이 내부 인테리어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입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이렇게 해놓는다면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단층 부분이었습니다. 단층의 총 구조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건축물은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복층 공간이 나오는데요. 내부 계단실 한번 보세요. 보통은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건축물은 고급 주택의 형향을 띠고 있다 보니 바닥 부분의 마감을 대리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실을 따라 올라오게 되면 광활한 복층 공간이 나옵니다. 식구 많으면 여기서 뛰어놀아도 될 정도의 넓은 공간입니다. 하단부에는 수납장을 배치해서 충분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또 다른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은 방 개수로 따지면 총 4개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보이는 이 복층 공간에 중문을 달게 되면 이 공간 또한 방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총 5개로 방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지 좋고 주인세대 완벽하고 근린 생활 시설이라 신경 쓸 거 별로 없고 전국 최저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 구경 한번 나오셔도 시간 아깝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건축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옥상 또는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훌륭하죠. 우측편에 있는 복층 공간에서 채광창을 열게 되면 이 공간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깔거나 예쁘게 식재를 꾸며둔다면 이 공간 또한 유형의 테라스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평수 99평, 도로지분 포함입니다. 건평 181평, 매매금액 26억 원에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은행융자 16억 원, 임대보증금 3억 8천만 원, 인수금액 6억 2천만 원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월임대총액 735만 원이 나오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현재 주인세대 안타깝지만 주인분이 사정이 있으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 놓여졌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인세대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요. 오늘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실제로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건축물 구경하시고 앞쪽에 보이는 드란길 가셔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대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